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저는 도움이 된 줄로 믿겠습니다. 우리 한번 미디어 교회 예배드리는 분들, 제가 지난주 월화수 싱가포르에서 한인들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도 우리 교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고, 우리 잠옷실과 밖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창립기념일이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 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걷기 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 먹는 또 음식을 만드는 일도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문화 가정들을 이렇게 보고 음식을 만들고 걷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꼭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 위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그네 돼서 사는 게.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음식도 이렇게 사 먹고 다음 주 창립기념일은 우리들에게 정말 기념이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우리 하루쯤 수고해서 이 땅을 좀 변화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다섯 개 기업이 후원을 하니까 여러분 한 5천 명만 걸으면 2,500만 원을 다문화 가정에게 후원할 수 있고요, 만 명이 걸으면 5천만 원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 당사자들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많이 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많이 걸으세요. 걷고 함께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다음 주는 좀 편한 옷으로 입고 와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밑에 보면 절기 헌금 봉투 있어요. 다 꺼내보세요. 밑에 보세요. 헌금 넣는데 자 거기 다 꺼내보시면 다 꺼내보세요. 자 여기에 절기 헌금 이렇게 체크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창립감사헌금에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이 창립감사헌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해서 다른 교회를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헌금은 쓰여집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만나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감사한 고백으로 우리 창립기념일 헌금하고 이 헌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들에게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져오셔야 돼요.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서다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뜬금없이 역대상에서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유는 오늘 다루는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결론적인 부분을 역대상에서 잘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라 역대상을 가져왔고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 상하를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에게 있었어도 그에게는 넘어짐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종여일하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참 힘든 일이다. 다윗에게도 쓰러짐의 순간이 있었고 다윗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잘 이렇게 적용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방심은 죄를 부른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보면서 다윗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아름다운 여인 누군지 아시죠? 바세바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텐데 조금 전 영상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저도 이 구분이 되기 전에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왕이 왕궁에서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
저기 민가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 그것도 황혼역에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왕궁에서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 목욕하는 보고 아름다웠을까? 근데 제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다윗성에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윗성은 그렇게 큰 궁궐이 아니었고요. 거기에서 보면 바로 그냥 다른 이웃집 보는 것처럼 다른 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베가 거기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죠.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바세바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세바가 아름다웠는지 안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다윗이 황혼욕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저 밖에 황혼욕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는데 아름다워 보인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의 상태가 욕망에 끌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윗은 왜 전쟁에 자기의 부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는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을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좀 전에 45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학자는 48세,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중년의 위기는 사실 인생이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든 때는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치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중년의 위기는 살만할 때 찾아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가 버겁고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이제 나라의 왕으로 평정을 하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다윗에게 찾아온 중년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다윗이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들이 축복을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축복을 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축복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린 종종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병도 낫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축복으로 간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 수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목회자의 일탈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 소식에 들리는 그런 많은 뉴스거리들을 보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목사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 여유 있는 교회 목회자들의 일탈 그들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왜? 힘들고 어려운 때는 기도하고 메어달리는 삶을 사는데 이쯤에서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욕망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다윗이 죄를 범했던 바세바 그의 남편이 우리야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다윗을 도왔던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우리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내가 이쯤 돼서는 이만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게 하죠. 리더에게 있어서요 내가 섬김이 아니라 내가 누려도 된다고 하는 누림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탐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의 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엄마와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리더들이 끝까지 섬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이런 유혹과 탐욕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리더의 덕목 중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놓치지 않을 때 그것은 좋은 리더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쫙 갈라져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진영의 논리 이런 것보다 우리들이 정말 바라는 것, 앞으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는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세바 신드롬이 뭔지 아세요? 리더가 어느 날 내가 누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공한 리더들의 만족감에서부터 다른 곳에 한눈을 팔 때, 그리고 다른 사물, 다른 것에 대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충분히 누릴 만한 특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 나는 통제력이 있고 나는 조직력이 있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나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독교에서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욕망으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욕망으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이런 욕망과 일탈에 대하여 무섭게 경고하세요.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무섭게 경고하시고 무섭게 질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보세요. 그 장례를 마침에, 그 장례가 누구냐면 다윗이 죽였던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장례를 지내자마자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며 그가 행한 일이 악하였더라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섭게 다윗에게 심판하시는, 경고하시는 일이 시작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는 양과 염소가 많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이 부자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의 하나남은 암양을 데려다가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했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 나쁜 놈이 누구냐? 내가 그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러지 나단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당신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그렇게 범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무섭게 질책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질책했을 때,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서 구원을,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다윗이 통곡하며 옵니다. 다윗의 침상이 젖을 때까지 다윗은 거기서 웁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가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 그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 얼마나 참혹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그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무섭고요,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낳은 아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죽자마자 다윗은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니, 아이가 죽었으면 통곡하고 금식해야지 죽었더니 바로 밥을 먹느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범죄한 자식에 대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이제 다윗은 밥을 먹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빌었으나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셨구나. 그는 밥을 먹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면 아이도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우리의 능력을 떠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들에게 어떤 벌을,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하시니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고 계시지만 심판을 받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 아프고 힘드셨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죄의 대가를 치렀는데 그로 인하여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온전하여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욕망으로 인하여 죄 지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고하고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쓰러졌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무서운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떳떳함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가 당해야 했던 고통들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죄를 용서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책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도 우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지 아세요? 중년의 위기를 지나서 그의 나이 56살이 되었을 때, 아마 제 나이쯤 되었을 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다윗이 여러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략적인 결혼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나면 그 이제 안전을 위해서 다른 여자들을 왕비로 드리고 이런 일들이 고대 중동 지방에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상황만 아시면 돼요. 이름은 기억 못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배다른 또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에게 동생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여동생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연모합니다. 기회를 엿보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성폭행했어요. 다말은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의 오라비가 자기를 데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그 오라비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나서 그를 극히 미워하고 버립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이 죄악에 대하여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는 슬퍼했지만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2년 동안 참고 있다가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찾아온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때도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왜일까요? 이 질문을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그때 이미 다말과 압살롬과 그의 자녀들은 장성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하는 죄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자녀들 앞에 죄된 모습을 보여줬던 그 다윗이 죄 짓는 자녀들을 향하여 질책하지 못합니다. 그의 가정의 비극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도덕성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자녀들을 훈육할 수 없는 것이 그 가정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고, 이게 죄의 무서운 영향력이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죄가 이어지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 56세, 제가 만으로 지금 56이니까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우리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수 없고 그것이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의 형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을 다윗이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 얘기하지 못하고 압살롬을 징계하지 못하고 그냥 3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압살롬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죄 지은 놈은요, 죄의 대가를 치르면 마음이 편한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언제 맞을지 모르면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죄를 졌으면 맞으면 끝나는데 압살롬이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윗이 형을 죽이고 도망가 있던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3년 만에 왕궁으로 데려와요. 왜? 압살롬 너무 사랑했으니까. 근데 다윗이 아들을 데려다 놓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지나가요. 압살롬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가져요.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자, 우리가 이 12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쭉 훑어오면서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고통, 사무엘이 대를 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함으로 인하여 사울 왕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고통,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지 못하면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일들이 다윗성에서 일어나는, 오늘날로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스럽게 세우셨던 그 왕궁에서 다윗은 똑같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축복하셨던 그 예루살렘 축복의 동산에서 우리가 다시 수치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가정의 우유부단함이 얼마나 가정에 무서운 일을 가져왔는가? 그래서 가장들, 남자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다윗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압살롬은 나이가 29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60이 되었을 때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다윗이 60이 되었을 때 29살 난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왕이 일이 많아지고 노쇠하니까 압살롬이 사람들을 대신 재판하고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들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33살 되었을 때, 참 묘하죠? 다윗이 23살 되었을 때 헤브론의 왕이 되었거든요. 압살롬이 33살 되던 해에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돼요. 사무엘하 15장 14절에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게 하노라.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도망하자. 다윗이 자녀들에게도 책임을 회피하더니 나이 60이 넘어서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이제 도망하자라고 했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윗은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요. 도망하는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할 때 그 저주도 그대로 받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12, 13, 14, 15, 16 여러분들 가서 꼭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변했을까? 전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다윗의 인생이 너무 곤고하고 그의 죄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의 인생을 체념하고 있구나,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윗이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난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앞으로 몇 장 가운데 지금 여기서 다 요약을 하지 못하지만 압살롬이 이제 승기를 잡고 다윗을 이제 잡아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서 다윗만 죽이고 오면 됩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지금 제가 참 답답하긴 한데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여기 지금 있어요. 거기에 다윗의 첩자였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전략을 냅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서 한꺼번에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압살롬이요.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압살롬이 다 얘기를 못해서 죄송해요. 압살롬이 그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여기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게 마하나임 그 에브라임 숲에서 압살롬이 죽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압살롬이 자랑하던 그의 아름다운 머리가 이렇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제 가슴에 창이 찔려서 죽게 되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다시 왕이 됩니다. 회복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이야기 정말 많은 분량에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부터 그의 가정이 일어났던 비극을 보면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다윗은 어쨌든 전쟁 중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도 다 늙어서 귀환하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의 그의 어려운 시간과 모범적이지 못한 그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름다운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기억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라를 치리하게 할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는 차근차근 준비하며 은퇴를 준비하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처음 도망자 시절에 노베서 그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사울왕이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그 제사장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 이새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해서 역대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죽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누군가 죽었을 때 우리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잘 뉘앙스를 생각해 보세요. 잘 죽었다, 잘 죽었네, 느낌이 좀 오세요? 다윗은 잘 죽었습니까? 잘 죽었습니까? 잘 죽었어요. 잘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것, 그의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는 마지막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지 않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제 마음의 꿈이에요. 은퇴도 잘 하고 싶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잘 죽고 싶고,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건 하나님 앞에 잘 살다 잘 죽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세요. 다시는 다윗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요. 제가 지난주 월화수 싱가포르의 한인들 집회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방송을 또 들을 텐데 여럿이니까 여기 누군지는 잘 모를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카드를 써줬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온 것보다 목사님 온 게 더 기뻐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남편 누군지 모르니까 괜찮아요. 되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싱가폴동에서 그곳에 살면서 만나기 위해 예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제가 온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방송으로 듣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들에게 가져야 되는 갈망이 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축복에 겨워서 복에 겨워서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욕망에 빠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서 주시고 저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게 다윗을 마지막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오늘 다윗의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